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상가, 사무실 이렇게 참 다양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탄탄하게 업력을 쌓아가고 계신 강남 리츠스 부동산 중개법인 안상훈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서 우리 대표님은 빌딩 중개를 전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네.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와 함께 어떤 상품을 이 부동산에서 어떤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강남 리체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업무용 건설을 포함한 상업용 건물, 사업부지를 포함한 토지, 기타 주거용 등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빌딩과 그리고 상업용 건물,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주택도 하시긴 하시지만 네. 주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빌딩과 상업용 건물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이 부동산은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무엇보다도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부동산 상품 못지않게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표님 사무실은 이 삼성동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을 전문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고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이 삼성동 인근에는 우리 대표님처럼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건물을 전문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실 텐데 이곳에서 좀 어느 정도 네. 업력을 쌓아 오셨는지 예. 이제 딱 만 5년이 이제 됐습니다. 5년이요? 부동산에 입문한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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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입문하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한 25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주로 마케팅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분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되고 네. 예, 나름대로 잘 응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의 업력을 들어보니까 지금 만 5년 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일단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년이 결코 쉬운 이 업력이 아닙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2년 이내에 거의 다 문 닫습니다. 진짜 5년을 끌어오신 거는 정말 대단하시고 그 업력을 딱 들으니까 역시 그동안에 얼만큼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얼만큼 신뢰를 쌓아오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쭉쭉 성장해 나가셔야 될 텐데 그렇죠. 요즘 분위기가 사실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빌딩 시장 분위기가 예. 어떤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빌딩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 업무용 대형 빌딩도 있고 중형도 있고 건생 그 기타 조그만한 상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은 한 4,500억 이하 네. 이렇게 개인도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빌딩의 한정에서 좀 좁혀서 제가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시장을 오픈은 했는데 네.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장은 열렸는데 네, 장은 열렸는데 그냥 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살 사람도 없고 파는 네. 사람은 가격표는 붙여놨는데 그쵸? 붙여놨는데 네. 뭐 이게 팔릴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파장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까요? 네, 그냥 예. 이 가격에 팔리면 좋고 예. 안 팔리면 그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예, 기다리겠다. 네.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빌딩 시장이 작년 열렸는데 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이제 좀 없다라고 하셨는데 좋지 네. 않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택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는 걸까요? 간접적인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네. 있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흐름을 이게 2021년까지 주택, 특히 네.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을 네.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는데 이 업무용 빌딩을 포함해서 그 수익형 이 빌딩의 가격이 네. 2019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하반기부터 네. 그게 2019년 하반기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네네. 예, 올라갈 때부터 이 빌딩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수익성도 높고 네. 좋은 매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는 그 매수를 원하는 그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많았고요. 네. 네. 말 그대로 빌딩이 화랑장을 맞이했던 그 시기입니다. 네. 시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2019년도에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예. 빌딩은 뭐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지표는 수익률입니다. 그렇군요. 장단기 수익률. 네. 몇 퍼센트냐? 예. 예.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몇몇 개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월세. 네. 예. 그건 단기 수익률이겠죠. 네. 그리고 비록 그 수익률은 낮지만 네. 건물이 노화됐는데 빌딩이 노화됐지만 많은 토지를 깔고 있는 네. 그래서 향후에 네. 예,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빌딩 쪽으로 진입을 많이 그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이게 2019년 하반기부터 20년, 21년 가면서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네. 거의 평균 2배 이상 빌딩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요? 짧은 기간. 상당히 오른 건데 그러면? 엄청나게 오른 그렇죠. 거죠. 어떤 상품이든 단기간에 오르거나 내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수익률이 평균 4% 플러스 마이너스 0.5 어떤 네. 거는 5% 이렇게 네.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가격이 2배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네, 떨어지죠. 반토막 나죠. 그렇죠. 반토막 네. 나고 네. 그때는 금리도 쌌죠. 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사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 순수한 내 투자 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격은 올라 있고 수익률 반토막 난 상태에서 그렇죠. 월세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도 반토막 난 데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역 레버리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부담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임대료 받아서 대출 받아 빌딩을 샀다. 그러면 은행 이자 내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매수자가 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매도사 입장은 어떤가요? 매수자랑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전에 가격이 낮을 때 네. 금리가 쌀 때 이분들이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들의 수익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굳이 팔 이유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미트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거래가 없죠. 없죠. 예.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거래가 되려면 예. 금리도 안정이 돼야 되고 예. 또 급격하게 단기간에 오른 이 금액도 이게 더 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또.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예, 빌딩. 아 이게 참 쉽지 예. 않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예. 예. 아 대표님,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서도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실 빌딩이라는 게 뭐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요. 네,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설사 맡겼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대표님을 찾은 것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왔는데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해오고 네.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두 시간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내가 강남에 또는 강북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네. 건물을 하나 사겠다. 100억짜리 같으면 뭐 빌딩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냥 네. 건물을 하나 사겠다. 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재산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오리죠. 네, 전재산을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일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딩을 내가 하나 사면 뭐 이 뭔가 엄청난 미래가 열릴 것 같고 뭐 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의 기반을 두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 어떤 내가 매입하려는 어떤 건물에 대한 그 청사진을 잘 그려 나가야 됩니다. 네, 네. 빌딩이라는 게 팩터가 뭐 여러 수십 가지잖아요. 네, 네, 네. 적어도 내가 선호하는 위치는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수익률은 어떻고 하다못해 좀 깊이 들어가면 용도 지역은 어떻고 대로가 좋은지 이면이 좋은지 네. 이면도 1선 이념이 있고 2선 이념이 있고 그렇죠. 뭐 그 건물에 입점해 있는 그 업종은 어떤 업종이 그렇죠. 나는 좋고 네. 뭐 기타 등등등등 또 미래에 내가 이 재건축을 할 만큼 뭐 토지 면적은 네.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뭐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로망은 좋은데 네.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그리고 실제 부동산에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해주시면 좋겠다. 어떤 본인의 투자 여력, 네. 위치, 네. 수익률. 네.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으면 좋다. 장기적으로 내가 그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좋다. 네.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확실히 잡으시고 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네. 호황대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컨센서스를 이루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건물을 알아보면 가장 의견을 맞춰야 되는 분이 부인일 거고 네. 부인이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면 남편분일 거고 그렇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한 분이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면 막판에 결국은 깨집니다. 네, 엎어집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2019년 한창 이제 가격 올라갈 때입니다. 네. 그 강남역 주위에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네. 아주 좋은 건물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유동성 네. 확보 때문에 250억에 나왔어요. 네. 매물이. 내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네. 근데 그 여사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사분이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든다. 남편분도 보고 마음에 든다. 오케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이분 얘기가 내가 모시는 보살님이 계신데 그 보살님한테 마지막으로 아이고. 물어봐야 되겠다. 아이쿠야. 본인이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뭐 보살님이든 부처님이든 물어보고 네. 뭐 하나님이건 상의하는 거는
아, 저는 그거는 뭐 해야 되면 그거는 저는 뭐 한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전에 이제 그분하고 만약에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면 네. 상의를 하고 뭐 그분도 같이 봤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분 말씀이 보살님 말씀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냥 기다려봐라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뭐 수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한된 공간이 있으신 분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존중은 하는데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네. 근데 그 매물이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업이 유동성도 확보가 되고 해서 일단 매각을 안 했어요. 네. 지금 그런 건물 사려면 한 5,600억은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전에 사실은 그 의사결정 참여자들끼리 컨센서스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종계를 잡으셨죠. 그래서 의사결정 참여자들과 컨센서스를 이루고 네. 그 다음에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요. 지역이든 금액이든 위치든 딱딱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7번이든 8번이든 이 기준대로만 맞으면 그냥 간다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을만한 부동산 내기는 공인중개사를 한 곳만 선정을 해서 자기가 다녀보면서 이렇게 면담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한 곳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사실은 매수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아, 왜 그러냐면은 참 우리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그 매수하는 분들이 사실은 내면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못 믿어. 못 믿어. 장난치는 거야. 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 정상적인 중개나 공인 중개사들은 정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거래를 시켜서 서로 이기는 게임을 해주는 게 목표이지. 그렇죠. 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장난을 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면,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은, 뭐, 이제 제 경우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매물 받고 막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해요. 네. 좋고 나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분이 나 모르게 이제 막 또 다른 부동산한테 문의를 해요. 다른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저는 계속 이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된 자료를 드리잖아요. 네. 네. 예, 그것도 가격 상승이면 네. 가격 2019년, 2020년도 상반기에는 업데이트 한다고 전화 한 번씩 하면은 가격이 5억씩, 10억씩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업데이트 된 제 자료에 금액이 높이 잡혔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올라갔으니까요. 예.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부동산은 그동안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12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110억이면 돼요.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전화를 하시든 오시든 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하면 되는데 야, 뭐 당신 때문에 내가 비싸게 살 뻔했잖아.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뢰관계가 이제 펑 하고 깨지는 거예요. 네. 그분하고는 더 이상 이제 업무를 진행을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동산 하고도 이제 그렇고 또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건물로 가요. 저한테 네.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도 없이 그냥 그 건물 물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이해는 돼요. 그러면 매수 양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보고 실사를 하고 하면 되는데 네.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계단 오락내리락 하고 막 봅니다. 네. 보고 그 관리인이 누구시냐 그러면 이 건물 파는 거 맞아요. 물어봅니다. 네. 그 관리인도 이제 그게 자기 직장인데 네. 직장 매각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 이제 한 군데에서 가격 내고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서 이제 뭐 확인하고 하면 그 부동산도 이제 손님 진성 손님이니까 또 그 건물주한테 막 전화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가격을 더 올려볼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네, 거죠.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딱 부동산 몇 군데를 다녀보고 정말 상담을 해보고 아, 이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는 내가 믿을만 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냥 증권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아, 계속 교류하면서 하다 보면 배울 것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중하게 그 사기 카운터파트를 정하되 정했으면 믿고 맡겨라. 네. 믿고 맡겨라. 네. 네. 아까 예,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어떤 가격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와중에 나는 지금 120억 말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업데이트 전 가격 110억 이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가격을 올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실제 건물주하고 얼만큼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110억은 왕래가 없었던 겁니다. 건물주하고. 네,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중개할 때 보면 이제 직접 건물주와 다이렉트로 조율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거치는 데가 있어요. 거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는 다 느려요 정보가. 네, 그러면 실제로 110억이네 가서 보면 막상 하려고 하면 당연히 120억 올라가죠. 왜? 이미 건물주는 120억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더 비싸게 살 뻔했어.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이 건물은 또 아파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건물은 굉장히 유니크해요. 네. 왜냐하면 이 전 지구상에 그 위치에 그 건물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건물주가 있죠. 이 부동산에는 뭐 이렇게 팔고 저 부동산에 저렇게 팔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부동산이 없다라는 거는 부동산 많잖아요. 돌아보면 다 부동산인데 그 사전에 이렇게 그 전화 주는 것도 좋은데 면담을 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동산 내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믿고 맡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해서 그 네. 일단은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결단력이. 네. 자, 내가 이제 투자 여력이 되고 네. 되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습니다. 네. 봤으면 애초에 이제 투자 결정하기 전에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빌딩을 사야 되겠다라고 1번부터 체크리스트를 그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내가 5가지든 10가지든 정해놓은 것 같으면 그 중에 뭐 10개 중에 5개가 만족한다든지 6개가 만족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4개, 5개는 버려야 됩니다. 완벽한 건물은 절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단을 못 내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 건물은 요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건물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 건물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단점만 찾는 네. 거죠. 그런데 네. 본인이 그 요구하는 10가지를 이렇게 꼼꼼히 보면 엄청난 빌딩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100억, 200억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의 전 재산이고 대출까지 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과 계약, 언제까지 내가 계약을 하겠다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내가 보고 검토하고 상의하고 연구한 것 중에 그 중에 최고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선택하지 않으면 2개월 후, 6개월 후에 더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건물의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언제까지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네. 데드라인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건물을 샀다라고 네. 하면 마지막에 네. 이 건물이 그냥 그 가치 있는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듬고 고치고 해서 그쵸.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건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나 건물 샀어. 그래 이제부터는 뭐 월세도 나오고 뭐 될 거야 라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12개월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1개월은 공실에 대비하고 네. 1개월치는 유지하고 수선하고 보조하는 네. 충당금으로 생각을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200억짜리든 건물을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하면 평생 내가 이 건물을 갈고 닦을 마인드가 돼 있는가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네. 또 제3자한테 이 건물을 맡겨놓고 네. 예, 뭐 방치를 한다든지 네. 하시면 실망하실 거고 본인이 잘 관리해서 가치 있는 건물로 계속 그 하신다면 굉장히 나중에 예, 좋은 정말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앞서 이렇게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막연하게 접근하지 말고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최소한의 틀을 잡아주는 차원에서 이 거래 금액대별로 강남과 강북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출을 포함한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금액대별로 실제로 필요한 현금 우리가 투자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네. 일단은 이 건물이라는 거는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강남, 강북을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유동인구, 상주인구 플러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에 네. 초점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강남이 왜 비쌀까요? 예, 그렇죠. 상주인구에서 유동인구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대란로가 왜 비싸냐? 맞습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길, 저녁에 퇴근길 한번 걸어보세요. 피난민 막 밀려가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 하나가 아침에 대란로 출근해서 저녁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미래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내가 노린다면 강남권에 유동인구 많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금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여유가 된다면 네. 그렇지 않고 자금 부담은 좀 줄이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강북에 어디가 유동인구가 앞으로 늘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소한 강남에 내가 투자를 하려면 2019년, 20년을 넘어가면서 100억 이하는 거의 이제 시가 말랐습니다. 네. 강남구는. 그래서 최소한 150억, 200억 정도는 대출을 포함해서 네.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강북은 아직은 100억 플러스 마이너스 1, 20억 네. 정도 되면 괜찮은 매물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금은 네. 돈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다
라고 네. 하면 최소한 110%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재세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을 가지고 대출 계산하고 뭐 보증금 있으니까 보증금 네, 넣고 네. 뭐 재세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네. 일단 보증금은 앞으로 네. 공시를 대비한다든지 어떤 뭐 수선 시설 투자를 생각한다든지 그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제 바람이고요. 네. 일단은 매매 금액에 최소한 1.1을 곱해서 네. 10%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네. 네, 나중에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게 좋으실 거고 지금처럼 네. 역 레버리지 효과이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가능하면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게 네. 예, 정석으로 예, 네. 보입니다. 예.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빌딩과 상업용 건물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쪽 분야에서 업력도 오래되셨고 시청자분들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이 강남과 강북에 또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간단한 회사 홍보와 함께 앞선 질문에서 지금 빌딩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둡게 끝났거든요. 마무리가. 그래서 너무나 또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이 어두우실까봐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 네, 아니면 네, 네, 네.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뭐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경제 지표가 다 그렇듯이 사이클입니다. 다 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네. 밑을 향해서 갈 때는 뭐 땅을 뚫고 뭐 들어갈 그 같지만 어느 네. 순간인가 또 위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쵸. 올라가면서 보면 뭐 저 하늘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보면 정점에 달해서 또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은 바뀌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당연히 지금은 지금 밑을 보고 내려가고 있지만 뭐 머지않아서 올라갈 네. 뭐 그건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앞에 이제 뭐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네. 또 뭐 앞을 내다보면 또 화랑기가 올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비록 뭐 건물 혹은 대형 빌딩 시장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좋은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저기 건물주들도 당장 이거 던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주가 이제 뭐 또 연세가 있는 있으시고, 분들이 네. 또 돌아가시고 나면 네. 자녀분들한테 상속 이슈들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붙여야 되고 이제 그런 매물이라든지 네. 또는 그 한 400억, 500억대 건물들은 그 어떤 기업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특수 목적의 그 건물들 뭐 사옥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그렇죠. 뭐 병원 네. 뭐 이런 용도의 건물들은 꾸준히 그래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범위는 좀 좁아들고 하지만 이런 시기에 오히려 공부를 심히 해서 내 나름대로의 투자의 방향성을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매물을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내가 믿을 만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네. 자기 실력을 이런 시기에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택이 됐든 건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건물은 이렇게 보면 항상
주택, 특히 아파트 시장에 살짝 후행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왜 이제 그 2019년도부터 건물이 가격이 올랐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전부터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뭐 32평 아파트가 평당 1억 간다 그러면 그거 가지신 분들이 보기에는 건물이 굉장히 싸 보입니다. 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나 내가 사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금매다 뭐다 해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뭐 롤러코스터 같으면은 이 땅으로 뭐 더 지하실이 있다 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땅으로 꺼지는 사이클로 내려가면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전문가분들 TV 뭐 신문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솔직히 저는 잘 안 믿습니다. 2022년도도 아파트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누구도 자비판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플하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한다 그러면 미국 그 연준의 파월 의장 입만서는 쳐다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높은 금리 때문에 경제 침체 시그널이 있으면 파월 이분이 미국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그 시점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 말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내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딱 봐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가겠다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시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텀체 시장을 노리고 절대 건물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여건에서 내가 맞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호황기가 왔을 때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강남 리체스 부동산 중개법인 안상훈 대표님과 함께 빌딩과 상업용 건물 투자에 필요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부동산에서 이 빌딩은 업력 자체가 명합이 되는 분야입니다. 혹시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에 매수를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맡기고 싶다면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